강남 8학군 출신이고요. 영어 1호,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 가능. 과외를 받고 싶은 가요계 아이돌 1위입니다. 대세 아이돌 그룹.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엑소 리더 수호! 엑소 리더 수호! 엑소 리더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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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덕 씨가 이상형이라고 밝혀주셨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문희정 남자 시청자분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리더 수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씨가 제가 뇌성남이라고 해서 모시고 나왔는데 네네네. 검증을 좀 약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약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떨리겠다. 4개국어를 아 그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해서 좋다. 아, 진짜 오해가. 오히려. 아니 해외 활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해외 활동 하니까 인사말을 따자 하고 그러고 그 인사말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4개국어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멤버 중에 누가 외국어 제일 잘해요? 중국 멤버 말고. 제가 본인이 제일 잘해요? 네, 영어 뭐 중국어까지 포함해서는 그나마 제가. 이거만 안 시켜볼 수가 없겠네. 에? 뭘? 자 저희 프로그램에 코너 속 작은 코너거든요. 아 예. 타일러의 English Time. English Conversation Time. 예. 안 들어. Actually, I do have a question, and I don't mean to be rude or anything, but for some reason, when people are saying your name, I keep hearing the word Seo. Is that your name? Yeah. Your name is Seo. 수호. It's mean guardian. Oh, okay. Guardian. 수호자. Guardian. Guardian of EXO. 야 이렇게 긴 문장을 할 줄이야. So you were in China and then you came here for this recording or? Oh yeah, before I went to China yesterday. Okay. I have fan meeting at Beijing. Oh. Yeah. A family thing. Yeah, like sign for fan. Yeah, yeah. Chinese fan. Sign for fan은 조금 약간 걸리겠네요. Sign for fan이 약간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또 영국 유학파가 있거든요. 영국 영화관에 모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 영국으로도 또 엑소가 진출하고 있으니까. 우리 British Water Kim. What do you want me to speak?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 to speak. About what? About Suho. About Suho? Uh-huh. He's very handsome. Oh, thank you. And no questions. Pardon? No questions? No questions. 물어보세요. 어. You too. You have some too. You too. 아, 나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예요. 유튜브.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뭐 보나 했네. 유튜브. 어, 알겠습니다. 중국어 혹시 중국어 가능합니까? 그냥 뭐 그냥 인사말 정도. 자, 우리 중국에 계신 문지정 남자 시청자들께. 大家好，我是 EXO的 队长 쇼후. 瑞士尼很高兴。今天我会努力的，加油，谢谢。 加油。 중국말인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 말고 다른 말 좀 하면 안 돼. 맨날 누리 그거 하는데. 아, 누리가 노력하다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얘기 좀 길게. 오늘 뭐 이렇게 녹화 임하는 자세라는 今天加油。 이 정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문제인데 언어 쪽에 좀 일각이 있다고 하니까 글 쪽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 힌트가 세 가지 나오고 우리가 자자성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과 응보 이런 거. 그런 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창피하게 틀리면 다 편집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얼마나 창피하게 틀렸는지 주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다시 풀어도 기회가 날걸? Step 1.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나 기억 안 나. 스텝 2. I'm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와, 나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맞춤 대박. 진짜. 이거 맞춤 대박이다. 맞춤 대박. 뭔가 갇혀있다는 느낌인데. 비슷해. 사자성. 지금 두 개 생각나거든요. 어, 두 개 다 얘기해봐요. 좋아. 오, 두 개 다 얘기해봐요. 좋아. 소 좋아. 진태양난이요. 진태양난이요. 정답. 3연 초가 더. 3연 초가. 대박. 자, 정답.
대박이다. 우리 모두 못 맞췄어. 아, 왜 어디서 창피양난이라고 맞췄어요. 난 두 번째 문장 또 안 들렸어 방금. 아, 빨리 과외 받아. 아, 지금 말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어디에 막 돌 같은데 지금 뭐 갇혀 있다. 뭐 깊은 바다랑 뭐 악마 사이에 뭐 갇혀 있다 이런 거 아무튼 갇혀 있다라고 정확히 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데?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검정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웬만한 뭐 기본적인 외국어는 다 가능하신 것 같고. 다행이네요.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준비했거든요. 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끼리도 공개했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강남 팔았군. 점점 떨어진. 오. 어머. 자, 일단 얼굴. 안 보여요. 얼굴 굉장히 잘생겼죠? 예. 휘문중학교, 강남 8학구. 오, 야. 좋죠. 일단 성적을 좀 봐야 될 텐데. 제가, 이게 전교에서 16등 한 적도 있고. 기술과정이 강하네. 진로 희망도 재밌어요. 네. 1학년 때는 경영이나. 랩머시랑 비슷한 결과죠. 아, 그러네. 1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 영향으로. 경영인을 그대로 썼고 아이고. 2학년 때부터는 약간 갈리죠? 싸우기 시작하죠? 2학년 프로는 연예인, 학부모는 변호사 3학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연예인 그러면 저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예인을 꿈꾼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꿈을 꿨는데 네. 사실 부모님께서는 대학교 가서 네. 하라고 하셨는데 저 때부터 욕심이 생겼던 거죠. 빨리 하고 싶다는. 상도 많이 받았어요. 발명품 경진대회. 발명품? 무슨 발명품이요? 그게 아마 쓰레받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쓰레받기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한쪽에는 분리수거가 되는 거 한쪽에서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분리수거 버릴 때 분리수거 버릴 때 한쪽 구멍 막고 이렇게 버리고? 네, 그렇게 하게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방이 좋아서 방패 때문에 분리형 쓰레받기 그 한문도 우수상을 받았고 아, 이게 웬일인가요? 음악이 양이에요. 저도 양이었는데, 음악. 아, 그래요? 네. 가수가 음악이 양이죠. 아니, 음악이 학교에서는 또 다른 걸 가르쳐요. 완전 달라요. 뭐. 뭘 가르쳤는데? 뭐 가창시험 이런 게 아니라 그 되게 필기적으로 뭐 몇 년도에 무슨 음악이고 막 그런 거까지. 아, 암기? 암기. 비발디 막 사계 막 이런 거. 뭐 있냐, 뭐 막 이런 거. 멘델스존 노래. 몇 년도에 뭐가 나와. 바로크 음악. 네. 로코코 음악 이런 거. 아우, 짱나. 로코코가 건축 스타일 아니에요, 로코코? 아, 로코코 건축이에요? 바로코 말하는 거 바로코? 바로코? 바로코, 바로코. 아, 그 암기 때문에 317명 중에 233등. 기술 과정은 3년 내내 다 수네요. 오. 가정을 잘한 거예요? 기술을 잘한 거예요?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랬던 거. 전반적으로 약간 영어나 국어는 세고요. 수학이 약간 미 쪽이 많네요. 네, 점점 내려왔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강남 8학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적표는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 수호는 어떤 사람, 어떤 친구였나요? 고등학교 때요? 네. 약간 담임 선생님 멘트가... 그러니까 성적 외 모습이 궁금한 왜? 거예요. 아, 성적 왜? 왜 이렇게 생겼는데 공부 저 정도 하면 솔직히... 아, 끝난 거지. 완전 킹카잖아, 킹카. 킹카지, 킹카. 아, 근데 제가 아마 저 때부터 연습생을 좀... 저 때부터 그럼 더 인기 많지, 연습생이었어요. 머리 길러도 되고. 중3 때부터 한 거. 금방 학교 앞에 막 소녀 팬들 막 기다리고. 어땠어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죠. 그렇죠. 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런 분들이 조금 간혹가다 있었는데 근데 뭐 저는 부모님께서는 또 공부하라고 하시고 저는 또 연습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정말로 제가 좀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긴장하지 마시고 슬슬 워밍업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드한 감독님. 이장원. 보뜬 나무에 뭐만 많다. 새가 몇 마리니까 이건 쉽다. 10세. 새가 열 마리니까 이건 쉽다. 10세. 방송 중에 욕을 해. 아니, 깜짝이야. 10세가 왜 욕입니까? 자, 이제
1세, 2세, 3세. 4세라고 해야지, 10세. 못된 남의 10세만 만나요. 말 된다. 말 되는데요? 못된 남의 그런 나쁜 새들이 많아요. 자, 이장원. 10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아시겠는 분, 한석진. 못된 나무에 저 새가 매가 돼요. 열매만 많다. 오!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뜻은. 10세나 열매? 그렇죠, 뭐. 뇌구나. 아, 독수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십수리라고 했는데. 아, 십수리는 좀 말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십수리. 모르는 말. 열매. 자, 오늘의 뇌생 문제 뭔가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위 1%만 맨날 불신. 저래, 저래. 맨날. 무슨 상위, 무슨 상위. 아, 또 숫자 나왔어. 아. 뭐라는 거야? 소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숫자인데. 이장원 씨 번쩍하죠. 보기에 더하기 결과의 값에 어떤 특별한 규칙을 적용시키면 2957이 됩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시킨다면 문제의 결과 값은 무엇이 될까요? 뭐하려? 그러니까 위에 보기를 더하면 2957이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적용시켜봐라 이러죠. 998 뭐예요? 81. 981. 네, 좀 큰 것 같네요. 벌써요? 네, 좀 큰 것 같네요. 벌써요? 아, 진짜로요? 난 이거 쓰고 있는데, 지금. 나도. 정답은? 잠시만요. 자, 수가... 저한테 분명히 숫자가 약하다고 그랬거든요. 전혀 근데 이거는 건데? 사실 숫자 문제가 아니라서 오케이. 아, 나도 알았다. 나 아, 그래요? 숫자 푸는 사람들 너무 멋있는 거 같아. 981-1601. 1601 더하면 2957. 이란 건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네? 뭘 뒤집어요? 숫자를 아예 뒤집어 보면은 네. 뭐가 되죠? 이게 2957. 뒤집으면은 91이죠. 플러스 1866. 아~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257이. 아,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더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더하면 된다고. 아~ 저 알 것도 뒤집어서 더하면? 그럼 답이 뭐가 나오죠? 야, 랩몬스터 최야.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나이가 어려야 되나봐요, 이거. 아니 처음 나와서 뒤집어 쓰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역대 새로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잘했어 진짜 9717 맞는 거 같아 아, 정답 아, 멋있다 아, 9717 써놨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본 거예요? 뭐 그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생각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데칼코마니나 아.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 봤는데 야. 다행히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도 뒤집는 거 몇 번 해봤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해냈는데 말이죠.